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리니트레블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사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자, 6월에 고대전장 결승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자, 16강에서부터 8강, 4강전까지 경기를 만나봤는데요. 지금 오늘 좀 6월은 아주 좀 놀라운 일이 예, 발생을 했습니다. 꽃비가 내린다가 16강에서 4강을 뚫고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강전 경기 때 꽃비가 내린다가 사랑열맹을 아주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는 그런 경기력을 보임으로써 과연 이번 결승전 이그니션 대 꽃비 내린다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전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입장을 했고요. 예. 자. 블루팀입니다. 예, 고대전장의 최강자. 뭐 이거는 뭐 이길 수가 없다. 어떤 열이든 다 밟아버리겠다. 예, 토라님이 이끄는 이그니션 블루팀입니다. 와, 블루팀. 자, 레드팀입니다. 자, 이반에서 레드팀입니다. 자, 레드팀. 지금까지 역대적인 하극상은 이거다. 전사군주의 아주 통쾌한 하극상을 보여줬던 그 4강전 경기를 이기고 올라온 사랑혈맹을 제끼고 올라온 그 혈맹 꽃비 내린답니다. 자, 오늘 뭐 클래스가 뭐 남다릅니다. 예. 거의 뭐 역대급의 하극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전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크루마 서버의 꽃비 내린다. 아, 오늘에서야 그자 빛을 내고 있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꽃비 내린다가 지금까지 이래저래 뭐 이렇게 뭐 노쇼도 하고 막 이랬는데 사랑혁명을 격파를 했다라는 게 엄청 큰 거죠. 자, 지금 경기 19초 18초 남았습니다. 자, 오늘 6월에 고대전장 챔피언은 누가 될 것인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쉐! 아, 재밌겠다. 후후. 자, 경기 시작됐고요. 경기 시작됐는데 꽃비 내린다가 지금 이제 앞으로 아까 지금 똑같은 지금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그니션한테 이게 통할까요? 과연 이게 통할까요? 와, 이그니션. 시발놈. 이게 통할까요? 이미 시발하면 가면 싸다구를 갖다 쳐보네요. 아, 이거는 클래스가 다르네요. 예, 역시 클래스가 다릅니다. 와, 이거는 이거는 뭐 똑같은 전략으로 존나게 세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가 다가오는 막 시레브네 막 빠음 시레브네고 봐요. 예, 자, 꽃비 내린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기름 모았는데요. 야, 그렇지. 이그니션 지금 밀고 들어옵니다. 와, 이그니션 밀고 들어오는데요. 야, 이거 야, 이건 시발 누가 이기냐 이거. 야, 이건 아닌데. 아, 꽃비 내린다의 전력이 엄청나게 우세했는데요. 똑같은 식으로 경기력을 펼친 꽃비 내린다. 초반에 중앙으로 와가지고 돌진하는 그런 그런 스타일을 보여줬는데 금방 같은 경우는 이근션이 여기서 딱 쳐다보더만 이런 시발 새끼 나오면. 야,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아, 이그니션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이걸 누가 이깁니까? 아, 이거는 못 이겨요. 내가 봤을 때. 아, 이건 못 이겨요. 이거 못 이겨. 죄송합니다. 나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었네요. 네. 너무 웃기잖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요. 자, 지금 이그니션이 왼쪽에서 지금 몬스터를 지금 잡고 있는데 30초 후에 올라왔어요. 지금 칼페온입니다. 자, 이그의 방향이 뒷꼬리를 묶은 건가요? 6시. 예, 6시. 6시고요. 지금 12시는 이그입니다. 자, 6시에 지금 칼페온 지금 처리했고요. 12시도 지금 처리했습니다.
이그니션 동선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지금 이그니션 지금 움직이지가 않고 있는 모양이고요. 지금 꽃비 내린다도 지금 6시에서 멍. 야, 니 뭐하냐? 뭐해? 움직였지? 어디 갔어? 뒤다, 뒤! 뒤에서 올라온다, 뒤에서. 뒤! 예, 뒤네요. 움직이면 죽어? 움직이면 죽어? 자, 뒤에, 뒤. 뒤에서 올라오는. 아니, 뭔, 아, 귀엽네요. 예, 꽃비 내린다. 이럴 때 보면 좀 귀여워요. 예, 상당히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예. 아, 그래도 지금 현재 29%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꽃비 내린다가 오늘 사랑혈맹을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예,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그니션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지금 상당히 유연하게 지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유연하게 들어왔어요. 딱 좋은 꿀벌님이 지금 와우 늦게 죽었어요. 와, 마블, 마블이 살아갔어요. 마블이, 아, 마블이 살아갔어요. 마블, 마블 어디 갔냐. 마블 마 여기 있네. 오, 살았어. 와,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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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올라갑니다. 꽃비 내린다가 지금 중점적으로 앞으로 지금 왔는데요. 아, 올라갑니다. 자, 지금 오우, 지금 아이고, 오우, 양 오우. 나 이거 진짜 그 고대전장 4월달부터 방송을 좀 뭐 해봤는데, 좀 이렇게 작작고 해봤는데, 아, 이 결승전만 난다면 이그니션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냥 아, 욕만 나와요. 씨발 존나 잘한다고. 예. 저도 이제 빌런에 있을 때 한번 붙어봤잖아요. 이게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와. 자, 지금 6시 쪽에 지금 꽃비 내린다가 지금 가격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꽃비 내린다가 벨짓을 다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 칼, 이 콜로세스가 등장했을 때 약간의 전략이 좀 있거든요. 그 전략을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어, 이그니션 지금, 콜로세스 왼쪽에서 지금 가격하고, 꽃비 내린다가 지금 앞으로 살짝 나왔는데요. 지금 2에 지금 이그니션 들어옵니다. 와, 이거 일자로 들어오는 거. 이거는, 예, 당황스럽게 하죠. 아, 당황스럽습니다. 자, 콜로세스 피가 빠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조금 좀 가지고 놀아도 될 것 같은데. 자, 과연 토라님이 지금 어떤 전략을 세울지. 아, 예, 토라님이 지금 작전을 세운 것 같습니다. 예, 저랑 삘이 좀 맞았어요, 금방. 예, 그냥 꽃비 내린다, 그냥, 아, 바로 끝내나요? 예, 바로 끝내나요? 아, 바로 끝낼 것 같네요. 자, 바로 끝낼 것 같고, 꽃비 내린다 거의 포기 수준입니다. 포기 수준이에요. 자, 역대급 하극상을 보였던 꽃비 내린다가 이그니션을 만나서 고전을 했고, 자, 6월에 고대전장, 챔피언은 역시나 이그니션입니다. 축하합니다. 8% 뺐네요, 8%. 수고하셨습니다. 6월의 고대전장, 한 달 동안의 길을 모았던 모든 용사님들께 수고하셨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죠. 야, 이거 진짜 웃긴다. 보라나 봤냐? 그 똑같이, 어? 비타민, 어, 그래, 비타민 봤지? 이거 똑같은 식으로 전략을 짜고 올라왔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막 걷어버리네. 와, 이거 진짜 개웃기다, 이거. 이거 진짜 개웃기다. 이거를 쇼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웃긴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